신부님들이 오셔서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 정지를 촉구하셨습니다. 신부님들께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정 교수의 형 집행 정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불교계를 대표해서 스님들께서 인권적 차원에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스님들이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답이 없습니다. 검찰이 답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답을 해주십시오. 이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셔서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로 소개하고요. 이후의 순서는 스님들께서 직접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불교인 사무 청장인 금생이고요. 오늘 기자에게 오신 우리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이신 진희관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이신 성한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이신 남현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이신 연재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기자에게 연결해서요.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법은 사람 사는 세상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이겠죠. 그런데 사람이 아프다고 안 합니까?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리고 그것을 석방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감행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형을 잠시 정지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최소한 중에서도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검찰과 정부는 그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많은 언론 매체들이 있고 SNS나 활동도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들은 언론이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은 사건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으로 태어난 우리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좀 지켜달라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오겠습니다. 오늘 인권위원장이신 진관 선생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겠습니다. 국회까지 오지 안 해도 될 일을 국회까지 와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법에 호소하는 일은 참으로 저희들이 인권운동을 하면서 한 개인을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치료해달라 이런 일은 참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정부라고 한다면은 한 사람의 인권도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은 전체 다수의 인권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오늘의 그 교수님에게 참으로 안타깝고 애처롭지만 그도 감옥에서 당당하게 그 치료받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여성으로서의 또 교수로서의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나서서 인간다운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정부에 요구하고 한 사람의 인권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경심 교수님의 그 치료를 간절히 요구하면서 앞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참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권이라도 소중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종 때에도 또 나이가 많고 감옥에서 아픔이 있는 사람을 모두 석방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그 법치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법교에서 기자회견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 명단이 말씀대로 불교인권위원회가 23년 활동하면서 아픈 사람을 석방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인권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수 전까지 함께 또 다른 종교인들과 연합해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제거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된 기자회견을 성난 스님, 영진 스님, 남준 스님들의 차례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치료받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라. 공병체의 법과 제도를 비롯한 모든 행위는 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존재임은 개인과 집단 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자로서 국민들의 이익과 안락을 보장하며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약속으로 탄생했다. 공정과 상식이 특정 집단에 국한된다면 그것은 독재를 포장하는 희망의 구애에 불과하며, 국민 개개에게 공명하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일로서 받도록 존중되어야 맞다. 부처님께서는 손도 없고 앞도 없다 하셨습니다. 선과 악은 상대적인 것으로 선을 멈추는 그 순간 선의 대별하는 악의 요소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타오 선은 나, 너, 우리 국가, 인류, 나아가서 삼천대천 세계의 이익과 안락으로 무한한 확장되는 보상의 근거가 된다 했습니다. 국가 역시 공정과 상식을 논치는 그 즉시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정부만의 구호가 아니라 민주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원칙이다. 다양한 가치와 이익이 끝없이 충돌되는 사이에서 국가는 언제 어디서나 국정과 상식에 제의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들은 그 즉시 악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은 정권 교체기마다 정치 보복을 걱정한다. 정치 보복은 권력의 남용으로서 정치 집단의 사적인 이익이 국민들의 부유한 권력을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타내듯이 현재 경찰과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는 국민들로부터 권력 남용, 정치 보복, 법정용의 불평 등으로 비춰지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의혹을 낳고 있다. 의학적 진단에 근거한 정경심 교수의 치료를 허락하지 않는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이익을 위한 과잉 충성이라는 의심을 면할 수 없다. 정경심 교수의 판결은 그의 남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을 원인으로 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은 수감과 형량의 부담을 느끼며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그는 수감되기 전부터 지병에 가까운 사고 후유증이 있었고 재판 중에도 수차례 응급실에 실려 갔으며 현재는 디스크 파열과 협착으로 생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치료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검찰이 자신들이 권한 특수에 대한 보복으로 법을 남용하여 살인을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검사 출신이 현직 대통령의 과잉 충성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라 하겠다.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법은 폭력의 도구에 불과하다. 국민으로부터 탄핵되어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당시 충분한 치료 기회를 받았고 뚜렷한 병적 징후가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3개월 형 집행정지로 현재 자택에서 지내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위험한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를 외면하고 병원 치료라는 최소한의 인권마다 박탈하고 있는 검찰은 법에 이용해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부처님께서는 국왕은 백성들을 부모처럼 봉양하고 자식처럼 돌보라고 하셨으며 화합에 깨어진 국가는 유지될 수 없음을 누누이 강조하셨다. 그러므로 불교 인권위원회는 오늘의 작은 사건이 정경심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의 실천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동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병든자를 돌보는 것은 세상의 공덕이다. 중 안경에서 병든 사람을 문안하는 것은 나 열애를 문안하는 것이다.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사람은 나 열애를 간호하는 사람이다. 그대들이여 병든 이를 돌보는 사람은 큰 공덕을 얻고 감로법을 얻을 것이다 하셨다. 이어서 병든 이에게 베푸는 것은 모든 도시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으로 가장 큰 공로를 쌓는 일이라 하셨으니 검찰은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병에 실망하는 모든 이들을 차별없이 보살피는 무량 공로일 쌓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22년 9월 1일 불교